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작년 2021년 6월 10일에 데뷔한 8인조 걸그룹이죠. 러블리, 큐티, 파워풀한 매력에 칼군무까지 더한 라이솜입니다. 이제 막 데뷔 1주년을 맞았는데 데뷔곡 바닐라부터 비바체 그리고 컴백곡 어라이브까지 발표하며 승승장구 중인 라이솜은 못 막지? 오늘은요 라이썸의 토끼즈 나영 유정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째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썸의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영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위장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나영씨가 우리 리더 주현씨하고 함께 왔다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참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오는 길에 유정씨 뭐 해준 얘기 있나 들은 얘기 있나요? 언니가 말해주시죠. 뭐 얘기를 해주긴 해줬어요? 아니 사실 저희 둘이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하기 직전에 가장 떨려하고 긴장하는 네, 멤버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정이한테 네. 아 유정이가 좀 떨려하는 것 같길래 네. 나도 사실 저번에 나갈 때 너무너무 떨렸는데 두 분께서 너무 저희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 진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네, 네. 와, 그렇게 근데, 얘기하면서 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유정씨 어떻게 좀 떨려요? 너무 떨려요. 아니 얼굴도 살짝 빨개지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얼굴이 잘 빨개져요. 엄청 잘 빨개져요. 어디요? 왜 떨려요? 왜? 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라디오 하면 그렇게 떨지는 않는데 오늘따라 되게 라디오 거짓말 맨날 떨어요. 아니야 이렇게까지 떤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눈 한 번 해보시면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라이썸이 주인공입니다. 라이썸. 글자 세 글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글자로 된 팀명 시스타 뭐 예를 들면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해볼게요.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그저 바라만 보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비주얼을 가진 분들이죠.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시크릿이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두 분하고 그죠? 네. 라이썸하고도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별빛 달빛 예, 다 아는 곡이죠. 네, 예. 여기 시크릿 전효성 씨가 신화 창조. 오. 예, 엄청나게 신화의 팬이었습니다. 예, 주황공주. 그래서 두 분은 어렸을 때 어떤 가수를 좋아했었는지 뭐 따라해보고 막 했던 가수 누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녀시대 선배님 그 소원을 말해봤나? 예. 그거를 네, 지 예. 그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백화점에서 혼자 예. 전신 거울이 있는데 네. 이렇게 엄마가 막 옷 보고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췄다고 그 춤 생각나요? 네. 예,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니까를 이렇게. 타고 달려와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을 시켜야겠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전신 거울 앞에서 네. 할 정도면 진짜 정말 좋아해서 제가 닌텐도 테마도 소녀시대 선배님 사진을 해놓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소녀시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또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정 씨는 저는 근데 뭔가 한
딱 그 선배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K-POP을 그냥 다 좋아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모든 아이돌 선배님들을 예. 다 좋아했었던 그러면은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은 누구 노래를 초이스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여자친구 선배님 그때구나. 네. 아, 유리구슬 뭐 이런 거요. 시간을 달려서. 아, 다 걸그룹. 그래, 걸그룹을 네. 좋아하셨네. 맞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은 너무 떨려서 안 되고. 자,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예, 노래 부를 때, 춤출 때, 팬분들을 만났을 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러블리, 하이틴, 스포티한 매력을 다 가진 라이썸이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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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라이썸이 이제 세 번째 곡으로, 그쵸? 네. 활동하는 건데 저랑 처음에 데뷔 쇼케이스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는 관객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약간 뮤직비디오 촬영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쇼케이스를 진행했잖아요. 네. 지금은 팬들의 응원법이 들리죠? 네. 아, 응원법 들은 느낌 좀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 잘 들리는지. 시작하기 전에 네. 팬분들이 라이썸 화이팅! 이렇게 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 힘이 되고 뭔가 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아 그래요.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관객이 있다가 없거나 있으면 확실히 무대 하다가 저희가 안무가 또 되게 힘들다 보니까 아, 힘들죠. 중간에 되면 약간 힘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팬분들의 함성이 갑자기 힘이 확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니까 중간쯤부터도 화이팅을 네 중간 때부터도 그 처음 에너지 그대로 뭔가 예. 다시 살아나는 듯한 네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이나 바나나를 이렇게 주는 네. 되게 필요한 순간에 네네, 그렇죠. 진짜. 아니 나영 씨는 인트로를 찢었던 얘기 많이 들었죠? 와, 비바 칠 때도 인트로였는데 그래 맞아요. 계속해서 인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좀 더 신경 쓴 부분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딱히 뭐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데 사실 거기가 사실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음이 제가 잘 못하는 음이어서 음이탈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아 그게 짧아도 네 되게 찍는 음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복버실에서 맨날 혼자 막 이러면서 네. 열심히 했더니 됐어요. 네, 그래서 도입부 장인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장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람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음악방송 토요일인가 음중에서 또 엔딩 요정 아우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 그냥 팬분들이 네. 이제 토끼즈니까 네. 아, 토끼 이런 엔딩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귀엽게 한번 해봤어요. 네, 앞에 손키스도 살짝 해줬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우리 유정 씨 혹시 본인한테 예, 네. 엔딩이 오면 원하는 엔딩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 이제 한번 예. 해봤는데 네. 그때 네. 완전 꽃받침으로 꽃받침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꽃받침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팬분들한테 지금 이제 잘 보여지고 계시네요. 꽃받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뮤직비디오의 썸네일의 주인공이 바로 유정입니다. 야 축하 축하 안 눌러볼 수 없지. 아니 왜냐면 멤버가 많은데 썸네일에 네. 내 얼굴이 딱 있으면 그때 맞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예. 또 감독님께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썸네일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 조회수가 아주 잘 나와 있다. 유정 씨 안 눌러볼 수 없어요. 근데 유정 씨는 진짜 기쁘겠다. 네. 그렇죠. 본인도 좀 많이 클릭해서 보고 해요. 어때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봐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맨날 봐요? 매일 하루에 그래도 한 두세 번씩 네, 두세 봐줘야지. 그거 봐줘야 돼요. 두세 번씩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기분도 좋고 혹시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촬영할 때 뭐 와이어 타고 했을 때 뭐 그런 비하인드라든가 와이어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렇죠. 타봤거든요. 근데 그 타는 사람이 맞아요. 많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걸그룹에서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타기 직전에 이제 다들 아프다고 엄청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안 아팠어요. 쉬웠어요? 네. 아 그럼 좀 유연한 편인가요? 네, 약간 그래. 유연한 편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냥 이렇게 슝 올라갔다가 네. 슝 내려오고. 아. 오히려 재미를 느꼈어요. 네, 왜냐면 네. 새벽 촬영이었다 보니까 아. 제가 아. 다 피곤했는데 아. 좀 깼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 확 이렇게 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긍정 토끼였. 네, 그렇죠. 네, 워낙 긍정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매달려 있었습니까? 근데 꽤 오래 매달려 한 두 시간?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네. 시간? 한 시간 그 정도? 어, 오래 네. 매달려 계셨네요. 그래서 몇 초 나왔습니까? 자, 나온 거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요. 아니 그래도 뭐가 한 시간 매달린 시간을 즐겼다고 하니까. 네. 그럼 됐죠 뭐. 아팠으면 조금 억울했을 뻔했는데 그렇죠. 즐겼으니까 네, 괜찮았어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구름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다크함으로 중무장한 분들이죠. 다크 섹시미 철철 넘치던 엠블랙이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엠블랙 전쟁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그룹이죠. MZ세대의 워너비 아이브가 그룹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자, 안무 다 거의 외우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러브다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브가 이번에 6월 18일에 열리는 드림 콘서트에 첫 출연을 한답니다. 네. 네. 우리 라이썸도 드림 콘서트에 첫 출연이죠. 축하 축하. 드림. 왜냐면 이제는 드림 콘서트 분위기 확 바뀌어서 이게 대면으로 팬분들도 맞아요. 만날 수가 있어서 정말 화려한 콘서트가 될 거거든요. 지금 설레임이 더 커요? 아니면 긴장감이 더 커요?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네. 너무 큰 것 아, 같아요. 어떤 뭐가 제일 설레요? 뭐가 기대돼요? 일단 저희 드림 콘서트 나가는 것도 처음이기도 예. 하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그렇죠. 그게 설레기도 하면서 예. 너무 떨리고 아 그렇죠. 어제 네, 나영 씨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기대돼요. 예. 왜냐면 또 이제 음악 방송보다 더 많은 팬분들이 아, 오시고 그럼요. 다양한 팬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 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아. 무대를 생각하니까 네. 벌써 행복합니다. 네. 딱 출연 소식 접했을 땐 어땠어요? 아 근데 그 드림 콘서트가 이제 3년 만에 네. 다시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나갈 수 있다고 들었을 때 네. 되게 놀랐어요. 네. 우리가 드림 콘서트에 나갔다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아니면은 뉴욕 타임스퀘어 라이썸이 딱 있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아. 그 소식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었고 네, 영상으로나 지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진으로 봐요. 그렇죠. 예, 네. 어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보는 게 아니어서 뭔가 네.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 타임스퀘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저희가 아, 우리가 되게 대단한 거 보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전 세계인들이 그 타임스퀘어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네. 너무너무 맞아요. 감사했죠. 저희 서밋한테. 아직 가보시진 못했죠. 네. 네. 가 너무너무 그렇죠. 보고 네. 싶더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진짜 웅장해요. 뉴욕 공연 한번 가야죠 뭐. 아, 갈 수밖에 없다. 네. 네. 나중에 뉴욕 공연에서 예, 라이썸 또 보면 아니, 그런 날 오겠죠 뭐. 그럼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무대를 뒤집어 놓는 장난꾸러기들이죠. 가요계 악동 블락비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옛날 곡인데도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두 분이 정말 터키즈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헐. 아,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정말 헐 할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좀 뭐 어떤 당황하게 만드는 멤버 한 분만 뽑아주세요. 한 분 너무 정말 많아요. 예. 저는 요새 휘연이요. 왜요? 이유는요? 그냥 가끔씩 하는 행동이 되게 엉뚱하고 귀여워서 제가 휘연이랑 이렇게 있다가 엥? 약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헐 엥? 네. 이렇게 되는 네. 아 요즘 말이구나 엥? 유정씨는 어때요? 저는 초원 언니가 어머 약간 요즘 약간 그냥 사후정이어가지고 잘 못 들어 잘 못 네,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에어팟을 그렇게 잃어버려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에어팟 잊어버려가지고 줄로 다시 가신 분들 많아요. 초원이가 그래요. 그래 그런 분 많더라고요. 근데 초원이가 되게 웃긴 게 항상 어디서 찾아와요. 그거를 잃어버린 에어팟을. 그것도 제주네요. 어디서 찾아와요? 그냥 항상 똑같이 차 의자에 있어요. 그냥 차 의자. 근데도 맨날 잊어버리고. 네, 되게 에어팟이 되게 외로워 보여.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좀 헐 엥 하게 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분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엥? 자 피오 씨가 정말 많은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네. 두 분은 혹시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놀라운 토요일. 놀토. 가사 잘 들어요? 아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서. 유정 씨는 어떤 프로? 아는 형님을. 예. 거기 어떤 형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다 막 뵙고 싶긴 한데. 예. 누가 가장. 그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가장 뭔가 아이돌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알리기 되게. 좋아서 아니 네. 사실 근데 런닝맨을 원하는 아이돌도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초에는 이제 런닝맨 그렇죠. 또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는 형님으로 요즘에 둘다다 네. 네. 아, 아는 형님 관계자 여러분 라이썸 앞으로 연락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놀토도요. 예, 계속해서 구름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확고한 세계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나더 레벨 에스파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아 라이썸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세비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영씨가 와서 세비지 쯔쯔쯔 맞아요 했었잖아요. 쯔쯔쯔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럼요. 네네. 자, 여기 윈터씨가 2001년 0101년생입니다 1월 1일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생일 축하해를 더 많이 듣게 된대요. 맞네. 여기도 혹시 특별한 생일 문화가 좀 있는지 라이썸에도. 생일 문화 저희는 밤에 이제 딱 12시 되면요. 네. 네. 예. 핸드폰이 되게 바빠요. 네, 바빠요. 네. 알람이 막 울려서. 그 생일인 멤버 빼고 되게 바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네. 유정 씨 생일이 이제 곧입니다. 곧. 와, 맞아. 축하 축하. 예. 그러면 이제 13일을 다 지내고 나서 이제 그렇죠? 네. 아, 근데 밤에 이제 또 다르게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꾸 아니 이번에 그때 활동 중이죠? 네 맞아요. 이거 아마도 뭐 같이 있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맞아요. 아마 아니면 아마 너무 피곤해서 자거나 뻗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 혹시 원하는 생일 선물 있습니까? 생일 선물이요? 뭐 의류라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나는 뭐 텀블러 뭐 예를 들면 가방 뭐 사실 다 좋긴 한데 네. 저는 근데 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접수. 근데 편지와 함께 그럼 함께 무언가 있어야 되죠. 편지 플러스 선물이 있어야죠. 예. 너의 마음 사랑. 평소에 유정 씨 뭐 좋아해요? 평소에 뭐에 관심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뷰티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지. 유정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에 관심이 네. 많고요. 먹는 거에. 네. 어떤 떡볶이요? 다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해요. 로제. 네, 로제도 좋아하고 매운것도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생일날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유정이를 위한 떡볶이 만들겠습니다. 맛은 고장납니까? 미안하다. 근데 나중에 편지도 써야 되고 떡볶이도 만들어야 되고 네, 아 바쁘네. 아유 바쁘네요 바쁘네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라이썸의 유정나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라이썸 러브게임 혹은 라이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입니다. 케미 끝판왕 다비치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어요. 두 분의 영상 나중에 꼭 봐주세요. 네,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Yeah, 라이썸의 직속 선배이자 자랑스러운 롤모델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배님 아이들이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텀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안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무대를 많이 봤다는 거겠죠? 진짜 정말 많이 봤죠. 네. 여기 민니 씨가 얼라이브 노래 약간씩 하고 그 영상 보셨어요? 봤어요. 네. 아,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완전 영광이에요. 맞아요. 또 태국인이잖아요. 네. 태국인인데 이렇게 케이팝에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혹시 제일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 예, 아이들 중에 누구랑 좀 더 친해지고 싶은지 밝혀주세요. 너무 다 선배님이셔가지고 네. 네. 다 너무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거기 정말 흥이 많고 텐션 좋거든요. 맞아요. 전소연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두 분은 계속 숙소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숙소에서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는 딱히 뭔가 담당하고 있는 건 없고 네. 그냥 알아서 자기 네. 할 일은 알아서 그 군대가 하는.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빨래 이런 걸 하면은 저희 주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아, 그럼 그거 안 헷갈려요? 주마다 돌면? 근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할 땐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집안일을 잘하는 멤버도 있을까요? 약간 청소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만 있는 멤버 있나요? 밖으로 네, 왜냐면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멤버 있고 숙소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멤버 있잖아요. 유정 안에 있는 멤버 숙소 안에 제일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럼 유정 씨는 숙소 안에서 주로 뭘 할 때가 제일 좀 힐링이 돼요? 저는 아무래도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아, 그렇지. 혹시 피세요? 아니요, 제이인데 잘 자고 그러면 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또 숙소 밖으로 나가는 멤버입니까, 나영 씨는? 아, 저는 예전에는 숙소 밖으로 나가는 멤버였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활동을 해서 그런지 숙소에서 유정이처럼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활동기는 네. 좀 자야 되죠. 너무 잠을 못 자니까. 행복해야지. 네, 근데 사실 네. 활동기가 아닐 땐 밖으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멤버이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많이 맞아요. 가장 많이. 유정 씨는 그때도 숙소에서 영상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아,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봐요. 드라마보다는 이제 너튜브를 그렇죠. 너튜브. 네. 너튜브. 아니, 주로 어떤 컨텐츠 많이 봐요? 뭐 약간 알고리즘에 네, 알고리즘 네. 말고 저는 네. 아이돌에 네. 지금도 많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배님들 많이 와, 그렇구나. 공부하는 무대를. 거네. 그렇죠. 모니터하는 거죠, 사실. 경험상. 아, 근데 그러면은 진짜 알고리즘이 계속 아이돌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저도 계속해서 아이돌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알고리즘에 원래 아이돌 감옥에 빠지신. 네. 아, 다음에는 우리 유정 씨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진짜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네. 예. 자,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갑인 후렴으로 온 국민의 손목을 까딱까딱까딱하게끔 만들었죠. 티아라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버피 버피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때 이거 하셨죠? 안 했어요?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 미스터 츄 이런 거 했었어요. 미스터 츄. 아, 미스터 츄. 네. 츄. 아, 저는 군대 있을 때였는데 저희도 장기자랑 하거든요. 네, 예. 저도 에이핑크 츄. 네, 츄 했었어요. 미스터 츄. 정말. 우리 유정 씨는요? 저는 뽀삐뽀삐는 약간 좀 제가 많이 어렸을 때여서 안 맞고 저도 약 그 에이핑크 선배님이나 여자친구 선배님. 네네, 그렇게 장기자랑 했었어요. 보피보피. 네. 아, 이거 장기자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습해서 하던 곡이었는데. 맞아요. 롤리폴리 이런 것도. 맞아요. 롤리폴리도 학교에서 진짜 유명했었죠. 예. 아, 티아라 지연 씨가 뷰티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습니다. 네. 혹시 라이썸 멤버 중에 뷰티나 패션 쪽에 가장 관심 많은 멤버 누구입니까? 초원? 초원 언니나 아니면 예. 상아 언니. 네. 네. 어떻게 패션 아이템에 관심이 많아요? 뷰티는 아무래도 초원이고 네. 그 패션은 상아. 아. 이렇게 둘이 가장 네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거나 이럴 때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나 뭐 의상 이런 거 좀 모니터도 해주고 합니까?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신은 아. 네. 아. 네, 아, 뭐 안 하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혹시 뭐 뷰티 팁이나 패션 아이템 팁 같은 거 요즘에 들은 거 있어요? 두 분한테? 뷰티 팁?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저희 둘이 그쪽으로 알지 못하고 아, 그러면 어느 쪽? 어느 쪽이 약간 좀 아는 거 잘하는 거 우리 유정 씨는 아이돌 쪽. 아이돌 쪽. 저는 먹방. 먹방. 아, 네. 아, 먹방. 아, 특히 뭐 좋아요? 아까 그래서 떡볶이를 얘기하셨구나. 저는 네. 디저트를 진짜 좋아해요. 디저트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요즘에? 요새는 아무래도 빙수랑 크로플. 크로플. 네. 빙수는 어떤 빙수 좋아해요? 저는 흑임자 빙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 흑임자 빙수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흑임자? 이제 보통 뭐 팥빙수 뭐 이런 거 먹는데 흑임자 빙수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달지 않아서 뭔가 물리지 않고 맞아. 먹을 수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흑임자 가루가 이빨에 약간 낀다. 그렇지. 그래요. 네, 그래서 활동 기간에는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네, 먹으면 쉴 좋은데. 때만. 아, 그럼 흑임자 빙수 추천이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 추천 좀 부탁드려요. 빙수. 야. 뭐 네, 다른 상관없어. 크로플도 상관없고. 아, 크로플에 아이스크림 네. 올려서 먹어요. 아, 그건 진짜 너무 좋다. 그거 완전 진리죠, 진리. 어, 진짜 맛있어. 바닐라 릴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서. 아, 아마도 그 약간 달달하고 이렇게 좀 약간 맞아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런 맞아요. 거 먹으면 에너지 확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 지연 씨하고 아이유 씨가 찐친으로 예전부터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정 씨하고 제이 씨가 위클리 그렇죠. 옛날에 브이로그 영상도 그 유정 씨가 잠깐 막, 찍어주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어, 근데 막 제이 씨가 막 유정 씨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친한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제이한테 가가지고 어, 나랑 친한데 왜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 그게 뭐래요? 그러니까 제이 씨 뭐래요? 아, 그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친한데 그 잘못 이해하셨나 봐, 팬분께서. 아, 소통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친한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아, 아직까지 말은 못 건네봤지만 좀 친해지고 싶다. 이분하고 나하고는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선배님이나 동료 있습니까? 저는 위클리 예. 분들 멤버 중에 저랑 또 친구인 네. 멤버가 있는데 네. 지한. 아, 지한. 네. 근데 제이하고는 친한데 지한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네, 아직 안 해봤는데. 오. 직캠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직캠을 봤어요? 그 과정에? 너무 귀엽죠? 네, 직캠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빨리 친해지고 싶다. 아, 아,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예, 한번 연락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네. 요즘 또 바빠서 네. 끊겨가지고 아, 그래서 막 커피를 마시거나 이건 못했군요. 네, 맞아. 그건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귀여운 지한 선배님과 예. 친해지고 싶어요. 아, 지한 씨 진짜 노래도 너무 잘하고 진짜 최고예요. 너무 네. 귀여운. 너무 잘하죠 노래를. 네. 자 그러면 나영 씨는 혹시 누구랑 어떤 분이랑? 저는 사실 꿈을 약간 이뤘거든요. 어? 어? 제가 전부터 이 예. 지한 친구를 아, 정말 좋아했는데 네, 네. 그때 언제지? 릴레이 댄스를 같이 찍을 예,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예. 제 마음을 전했거든요. 아, 아니 아, 부럽다. 어, 아니 그럼 그때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 텐데. 너무 좋았을 텐데. 아, 그때 저랑 주연이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아. 연락처도 교환하고. 어, 아, 그러면은 제이 씨보다 여기가 더 빠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컴컴. 다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래. 너무 좋아요. 여기 나영
성 씨가 가까이 있었네요. 이게 메시지를 괜히 카메라를 보고 남겼네요. 우리 나영 씨한테 부탁을 할 걸. 같이 흑임자 빙수 먹으면 되겠다. 네네. 아, 앞으로 네. 그 지한 씨와의 우정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세계 매력이 뚜렷한 그룹이죠. 개성 넘치는 마마무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별이 빛나는 밤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사씨의 곱창 먹방 때문에 곱창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뭐 흑임자 빙수 이런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 나영씨가 유정씨가 좋아하는 최애 음식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는 무조건 떡볶이. 아, 기승전 떡볶이. 네. 떡볶이가 종류가 뭐 밀떡 있고 쌀떡 있고 국물 떡볶이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추천하세요? 저는 아 근데 전 진짜 안 가리고 예. 떡볶이만 다 맛있거든요. 아, 뭐든 네. 쌀 아니야 고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뭔가 추천해 주신다면 오늘 같은 좋은 날씨에 오늘 같은 날씨에 저는 네. 쫄깃쫄깃한 쌀떡을 추천해요. 아 오늘은 쌀떡. 네. 떡볶이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한 20년 먹어도 30년도 계속 먹으니까요. 맞아요. 아 떡볶이가 최애 음식. 아 마마무 멤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뭐 뮤지컬 배우도 하고 있고 오디오 쇼 호스트도 하고 있고 예능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라이썸 활동하면서 다른 분야에 또 한번 도전을 한다면 뭐가 탐나는지 뭐 연기자, MC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뮤지컬이랑 연극을 했어서 네, 네. 지금도 연기에 관심이 많아요. 유정 씨 그럼 어떤 캐릭터 원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약간 조금 차분했어가지고 좀 코제트 레미제라블 코제트 역할 같은 그런 네.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거 많이 맡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밝은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에너지 있는 에너지 있는 원하는 딱 뮤지컬 나 이거 진짜 꼭 해보고 싶다는 거 있어요? 제가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 해봤으니까 이번에 네. 에폰이는 좋아요. 나중에 뮤지컬 꼭 하실 것 같네요. 네. 예, 유정 씨였고요. 우리 나영 씨는 어떤 분야 원합니까? 저는 약간 MC 이런 거. 아, 네, MC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막 음악방송 MC 하고 싶어요. 완전 잘 어울린다. 네. 약간 왜 스페셜 MC 네.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네. 음악방송 MC. 네. 그러니까 뭐 네. 뷰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쪽보다도.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음악방송에 MC로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워낙 에너지도 있고, 긍정성을 항상 주기 때문에. 네. 나영 씨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네. 계속해서 그룹명의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보컬과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스트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퍼포먼스, 프로듀싱까지 하는 하드캐리하는 분들이죠. 갓세븐이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하드캐리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추천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라이썸에서 나는 이걸 하드캐리 한다. 네, 우리 나영 씨는 뭘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까? 오프닝 라이썸에서 인트로 이제 입덕 요정. 입덕 요정. 요즘에는 입덕 포인트 가장 많은 거 뭘 얘기 듣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입부나 이제 실제로 이제 팬분들을 뵙잖아요. 예. 근데 저희 팬분들 말고 다른 팬분들이 오셨는데 저의 막 웃음 무대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나 에너지 이런 것도 입덕.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진짜. 입덕하는 거죠. 입덕요정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소도 너무 중요하고. 네네. 자 그럼 유정 씨는 우리 라이썸에서 이걸 하드캐리한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라이썸의 애교 담당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애교를 시키면은 일곱 명의 눈이 다 저를 쳐다보는 유정이만 쳐다봅니다. 그렇지. 근데 그럴 때 또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뭔가 데뷔 초에는 되게 귀여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요즘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1년이 지났다고 부끄러우시니까요? 1년 만에? 1년이면 또 성장을 하니까. 맞아요. 성장을 하긴 하죠. 그래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다. 네. 근데 사실 유정 씨는 뭐 애교를 부려주세요 해서 부리는 것보다 그냥 맞아요. 생활적으로 맞아요. 아까도 편지 쓸 때 사랑해요.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요즘에 좀 밀고 있는 혹은 주변인들한테 배운 뭐 애교 있으면 좀 하나 가르쳐 주시거나 보여주세요. 큐. 그거. 큐 뭐예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네. 큐라고 하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큐 이렇게 하는. 이게 모든 기분을 다 큐라고 해요. 만약에 배고파하면 큐.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생활도 멤버들이 얘기하면 약간 그 거시기 같은 거예요. 어디다든지 그쵸, 다 붙여. 네, 다 붙이시네. 다 붙여. 기분 좌우 큐 이러고 나빠. 힘들어도 큐 이러고. 야, 유정아 힘들지면 큐. 이거 괜찮은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괜찮은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앵에 이어서 맞아요. 큐. 한 글자네요, 다. 네, 다 한 글자네요. 요즘 바쁘기 때문에 다 한 글자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끼우? 어제 데뷔했다고 해도 믿을 만한 방부제 미모를 가진 빗돌이들. 어엿한 15년 차 아이돌이 된 샤이니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링딩동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민호 씨, 불꽃 카리스마. 예, 민호 씨 아주 뭐 열정적인 걸로 유명한데요. 네. 우리 라이썸 멤버 중에 가장 열정이 넘치는 멤버 한 명만 뽑아주세요. 근데 저희가 한 명만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멤버가 승부욕이 진짜 세요. 승부요? 네, 그래서 예능 나가서 게임을 하면 진짜 난리가 나요. 네. 아 그러면 승부욕 가장 떨어지는 멤버 한 분 뽑아주세요. 지안이? 지안이. 네. 지안 씨가 그래도 비교적 좀. 네. 그분은. 아 근데 지한씨가 힘들겠네. 다른 멤버들이 다 열정적이니까. 왜냐면 막내인데 언니들이 막 서로 이기려고 이렇게 아이고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지한씨 다른 데 가면 몰라요. 승부욕이 맞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 숨겨져 있을 수도 맞아. 있어요. 언니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열정적인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지금 1년이 지났죠. 네. 딱 1년. 네. 데뷔하고 1년.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때와 지금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거. 아직 근데 사실 1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잖아요. 네.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달라진 점을 항상 여쭤보시면 뭘 약간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랑 똑같다고 그때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컬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늘었죠. 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늘었지. 라이브? 예, 라이브. 아무래도 맞아요. 무대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노하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카메라 찾는 것도 빨라졌죠? 네, 카메라는 그런 거 빨라지고. 유정 씨는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 애교가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조금 쑥스럽다 뭐 이런 거.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뭔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가지고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약간 아이돌력이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원래 유정이가 오글거리는 걸 잘 못하는데 요새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시키면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방송 더 잘하게 됐네요, 그럼. 네. 네. 광고 뒤에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만능돌 비투비가 그룹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너 없인 안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난 지금 내게 가고 너 없인 안 된다 명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예.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죠? 정말 잘 챙겨. 서이사님도. 예. 네. 서이사님의 또 후배 사랑이 유명합니다. 맞아요. 예. 오늘 저랑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나영 씨? 저번에도 느꼈지만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빨랐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빨랐어요. 선배님이 이제 노래 들어서라고 하셨지만 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즐거웠으면 예,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유정 씨 아까 좀 떨린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떨려요? 아니 이상하게 선배님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되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래서 뭔가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선배님들과 해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고 마법처럼 네 마법처럼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큐 큐 감사합니다. 두 분 카메라 보시고 큐로 마무리 부탁드려요. 자 유행된다 둘 셋 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워.